그럼 도보 선수하고 김재현 선수하고 차이는 뭐야? 김재현 선수는 못 하고요. 도보 선수는 잘해. 일단 저번 시즌에 1, 2등 팀을 잡은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대진 보고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1패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초반 대진 잘 푼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. 좀 그 2대0 승리는 예상했어요? 자신은 있었어요. 그럼 오늘은 좀 본인이 생각하는 팀 MVP를 뽑잖아요. 오늘은 조커 형이 잘한 것 같아요. 좀 게임이 힘들 때도 약간 말을 좀 많이 해주고 약간 팀한테 약간 팀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그런 걸 엄청 잘 잡아준 것 같아서 오늘은 2세트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조커 형인 것 같아. 설명하자면요? 저희 그 팀에서 요새 별명이 도브 선수랑 김재현 선수가 있거든요. 근데 대회 때는 도브 선수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인데 도브 선수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. 그럼 도브 선수하고 김재현 선수하고 차이는 뭐야? 김재현 선수는 못하고요. 도브 선수는 잘해. 상대가 이제 마타 선수 빼고 이제 보드 선수를 투입시켰잖아요. 네. 저희가 1세트 때 일부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야석을 안 주는 플레이를 했거든요. 락한이 파란 돈테임인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아 시야석이 안 나와서 그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. 그 2세트는 소나를 했는데 초반에 이제 그 데스를 다니잖아 타워 다니잖아. 네. 그때는 좀 어떤 콜이 있었어요? 그때 일단 미드가 엄청 위험한 줄 알고 미드에 정글러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조커 형이 궁으로 백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앨리스가 그 삼거리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고 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 소나를 보면 지금 보면 초반에 데스를 죽으면 좀 거의 기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좀 역전을 시켰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좀 승기는 뭐였다고 생각해요?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미드에서 시비르가 타워에서 크레센도를 맞고 이제 잘리면서 제압골드를 먹고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조금씩 풀리고 바론에서 이제 바론을 먹을 때 딱 굳혀진 것 같아요. 그러면 MVP가 좀 아쉽잖아요. 저는 좀 억울하긴 해요. 바텀에서 죽은 것도 살짝 그것 때문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살짝 그거 억울하게 죽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팀하고 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? 솔직히 요새 되게 많이 헷갈려요. 저희가 이제 약간 운영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팀인데 요새 메타가 좀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메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저희도 너무 헷갈려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요새 아프리카가 정말 공격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면은 거의 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정말 좀 무서운데 저희도 싸움 잘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잘 받아치도록 하겠습니다.